대학의 유전자 치료 연구실. 연구원들의 진지한 실험이 한창인데요. 인간의 생로병사와 관련된 바이오 신약을 연구하는 이곳에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해 암세포만 골라 죽일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 암 환자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이공계 분야는 남성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이 바이오의학은 실험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장점인 꼼꼼함, 섬세함, 그리고 통합적인 사고방식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성 연구개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데요. 실제로 작년 이공계에 입학한 여대생은 17%, 졸업 후 취업을 한 것은 18.9%에 불과하고 국가별 여성 R&D 인력 비율을 살펴봐도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이공계 여성 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의 새로운 산업구조에서는 여성들이 이공계 분야의 R&D를 감성적인 포인트에서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세계적 기술 강국인 독일의 경우 2001년부터 매년 여학생들이 기업, 연구소 등을 방문해 기술과 직업을 체험하는 걸스데이 행사를 개최. 여학생들의 이공계 진학 및 취업 비율이 37%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2014년 K-걸스데이가 시작되어 지난 3년간 산업 현장에 6천여 명의 여학생을 초대하고 다양한 산업 기술 현장 체험을 통해 여학생들의 이공계 진학과 취업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걸스데이는 전국의 120여 군데에서 2,3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여학생들이 이공계에 진학을 하고 또 산업 현장에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K-걸스데이는 지난 5월 19일에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현장 참여 열기 또한 아주 뜨거웠습니다. 실제 연구와 생산이 이루어지는 기술 혁신 현장을 학생들이 직접 방문해 체험함으로써 산업 현장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이공계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의료기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참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회사의 기술력을 알리고 미래의 인재를 가까이 접할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여학생들이 이공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다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전국 120여 개의 산업 현장에서는 미래의 이공계 여성 인재들을 위해 생산 라인과 연구실까지 아낌없이 공개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사물 인터넷 등의 신사업 분야는 물론 치아 임플란트와 화장품 제조 기술 등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들이 마련돼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신기한 게 많고 좋은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저희들이 관심 있던 분야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그게 좀 학교랑은 달랐던 것 같아요. K-걸스데이는 여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키워주고 가능성을 열어주는데요. 멀게만 느껴졌던 산업 기술을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고 배우면서 이공계 진출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선 느낌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안 좋은 이공계는 남자 거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 인식들이 바뀌게 된 것 같고 여기 와서 보니까 이공계 연구직에 계시는 여성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희망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 제조업의 소프트 파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이공계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더 크게 상상하라. 한국 산업 기술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여성 인재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